그것까지야 제가 막으면 방송 하지 말라 그래야 되는 거니까. 예, 예. 그거야 뭐 집안에 도움도 되고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는 제가 뭐라고 안 그래요. 아니 그럼 나 궁금한 게 예. 초등학교 6학년 좋아. 그러면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씩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말로 반성만 할 뿐이지 그런 거를 못 지킬 것 같아요. 제일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지하철 버스를 제일 많이 타보고 싶어요. 어려운 건 아닌데요, 사실. 요즘 애기가 그러고 다니는데. 저 소원이 있어요. 네네, 뭐예요? 아빠랑 같이 지하철이나 KTX 같은 거 타고 멀리 여행 가는 여행 가고 싶어요. 예.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울 것 같은 게 대중교통 타는 거 말고도 친구네 집에서 자는 것도 못하긴 하지만 사촌동생네 집에서 가끔씩 자는 거 있잖아요. 친척인데요? 친척이잖아요. 네. 친척 집에서 못 자게 했다는 거는 제가 못하게 한 건 아니에요. 못하게 한 건 아니고 애들한테 평상시 같이 이렇게 며칠 동안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좀 이럴 때 좀 집에서 우리 같이 잠도 자고 같이 TV도 같이 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애들한테 좀 섭섭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1년에 한 번씩 자는 건데. 아니 그거 못 자면 어떡해. 그래요. 1년에 한 번인데. 제가 뭐 약속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 뭐 사촌 집에서 같이 자는 거는 제가 허락하고요.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대중교통은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좀 더 커야지. 중학교 올라가고. 예. 시윤이보다 한 살 언니를 키우잖아요. 박남정 씨 마음은 정말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하죠. 저도 그러게요. 밖을 나갈 때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데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서 저도 약간은 너무 과잉보호를 하다 보니까 규현이가 친구랑 좀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큰 맘 먹고 한 번씩 이제 저도 그래 버스 타고 와 이제 이렇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요즘 느낀 건 아직까지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라 네, 조금은 걱정을 놓으셔도 되더라고요. 이상한 엄마가 결정적일 때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해. 정말 저게 매력이야. 제가 진짜로 반성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예. 좀 잘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봐야죠. 그래요. 예. 네 승자는요. 누굽니까? 승자는 아. 박남씨 가족을 이길 수 있는 2013년도의 수지가 있다면 예. 90년대에는 이분이 계시죠. 아~ 예. 90년대 CF퀸 송나영씨와 사랑스러운 딸 채연양 하연양.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너. 너가 무슨 말이에요? 저는 엄마가 칭찬할 때가 제일 좋아요. 예. 엄마는 제가 밥 먹을 때 칭찬을 해주시고 하연이는 왼손잡인데 글씨를 예쁘게 쓰면 칭찬을 해주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칭찬을 한마디도 안 하세요. 칭찬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칭찬이 또 너무 지나치면 아이 이렇게 잘하는데 좀 독이 될 수도 그렇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도록이면 이렇게 지나친 칭찬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약간 칭찬을 더 많이 받고 싶은가 봐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자랑도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닥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하면 괜히 좀 부끄럽더라고요. 아니, 너무 많이 하는 거죠. 네, 엄마는 그거를 네. 잘난 척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잘난 척 아니에요. 예. 네. 아니 뭐 진짜 뭐 얘기가 나온 김에 뭐 우리가 큰 얘기하는 건 칭찬을 고래로 춤추게 한다 이러는데 오늘 그냥 딸들 자랑 진짜 제가 보니까 칭찬할 구석이 꽤 있습니다. 네. 예. 채연이는 이마가 정말 또 예.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옆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와 진짜 예쁘다 막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연이 같은 경우에는 3월에 IQ 검사를 했는데 IQ가 얼마 나왔어요? 한 140이 넘게 나왔어요. 이구야. 어머 천재다. 야, 예쁘고 거기다가 똑똑하고 이마 예쁘고. 누구 닮았어요? 엄마. 저거야 내가 보니까 원하는 게 그걸 지금 느끼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네.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네. 자식 자랑 뭐 우리 저 이종용 씨 같은 경우도 애들 얼마나 예뻐요.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거는 믿음이가 며칠 전에 반장이 됐습니다. 아우야 반장이 됐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집사람이 반장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방송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학교를 빠지게 되니까 하지 말라 했는데 얘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견 발표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예. 자기가 직접 짜서 예. 예. 직접 발표해서 투표를 해서 자기가 된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아유 기특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듬입니다.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싸움 없고 질서 있는
2학년을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야, 반듯해라.